자, 마지막으로 동원이. 참치, 참치. 동원이는 구원 속에 깔끔하게 숫자로 17이라고 써놨어. 이게 그냥 17. 17이라서. 부럽다.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. 우리 이제 딱 고등학생 되는 거야, 고1. 이제 고1. 와, 진짜 너무 좋다. 졸업식 했어? 졸업식 2월 10일에 하는데 혹시 졸업식 때 올 사람 있니? 어, 진짜? 갑자기? 내가 갈게. 나 갈게. 우리 누나들 3인방. 우리 셋이 갈게. 나 윈터 갈까? 아, 좋지, 좋지. 이제 고등학생 되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? 내가 도전 안 해봤던 장르의 음악들.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. 뮤지컬. 댄스도 해보고 싶고.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싶어. 와, 진짜 이게 대답이 다른 게 우리는 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와 소개팅 해야지, 야 여자 사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. 맞아.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되면서 좀 중학생과 고등학생 이미지가 조금 더 어른다운 게 있잖아. 그러니까 이번 앨범명이 좀 남자 또는 팬들한테 어른처럼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앨범명을 사내라고. 사내. 사내 앨범이었는데. 사내 그거보다 동원이가 진짜 그 아이디를 낸 거야? 아, 사내는 내가 이번에 이거를 컨셉을 가져가야겠다. 이미 프로잖아. 어른스럽잖아. 동원이 무대 보면은. 프로지 이제 몇 년을 했는데. 그렇지. 아니, 그 뭐 무대에서 본인만의 무슨 루틴이나 이런 게 좀 있나? 이번에 단독으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대구, 그리고 부산, 수원 지역까지 서울 포함해서 4개 지역을 하는데 이제 콘서트를 하면 항상 그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 사우나를 가서 씻고 공연장 가거든. 17살이. 아니, 선생님들이 간 거야. 그러니까 루틴 말을 만들어졌네. 아니, 사우나를 간 건 이제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뭔가 그게 과학적으로 뭐 밝혀진 건지 모르겠는데 목이 좀 풀리는 나는 뭔가 느낌인가? 목이 뭐 풀리는 느낌이 나고 이게 목이 촉촉해서 그런 거 아닐까? 그런 느낌이지. 일단 목만 푼다기보다는 몸 전체가 풀려야 이제 목도 풀리기 때문에 좀 이완되니까 그거 때문에 또 물 대신에 곰탕 국물을. 오. 걸쭉해지는. 아니 그게 기름칠해주는. 그렇게. 힘도 나고 그지. 힘도 나고. 대신. 배가 고프단 말이야 무대에서. 약간... 나 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마시면 이해가 돼. 차지. 그래. 그게 나의 루틴이야. 오. 그 약간 우리 어르신 같은 루틴이네. 사우나 갔다가 곰탕 먹는. 동원이 팬덤이 진짜 엄청나잖아. 엄청나지. 진짜 힘들더라고. 동원이 팬덤 완전 열정. 나이 연령대도 다양하시지. 이번 앨범 때 이제 또 조금 댄스곡 하면서 했는데 또래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서 응원해주고. 최근에 뭐 팬들 때문에 울컥한 적이 있다며? 아, 이게 조금 감동 스토리인데 그 팬분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드님이 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저 말고도 또 다른 아들이 있었네요 하면서 살아계신 동안에 우리 엄마를 즐겁게 아들이 돼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장문으로 아 그거 보는데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뭔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그렇지. 글을 봤을 때 뿌듯하고 좀 슬프기도 했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울컥했던 것 같아요. 저리 일찍 들 수밖에 없다.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어머님을 위한. 동훈아, 우리 그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다 콘서트 가고 싶은데 뭐 이것 때문에 다 못 갈 수도 있잖아. 아, 그치. 그럼 못 가니까 여기 콘서트 생각하고 일부 좀 보여주면 안 돼? 그 콘서트에서 했던 게 있는데 막 춤을 잘 추진 않지만 팬분들은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. 그래서 그치. 아이돌 댄스를 이제 섞어가지고 멘트를 했었어. 멘트를 한번 보세요. Let's go!
어머니가 지금 얼마 전에 사춘기. 중2병. 사춘기를 이제 뭐 이긴 날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. 힘들었지. 그럼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우리 동생들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? 행동 잘해라. 나중에 후회한다. 따끔하네. 아 진짜 왜냐면 그 당시엔 난 몰랐는데 그때 내가 했던 행동들을 지금 생각하면 좀 진짜 이불킥하고 싶고 막 후회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 맞아, 많아가지고. 맞아. 가장 후회되는 게 뭐야 그러면?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막 명품 같은 걸 막 산 거지. 좋았대 좋았대. 막 사서. 그렇지. 근데 네가 벌어서 한 거니까 뭐 그게 뭐. 아, 근데 그게 막 명품 입고 막 그러고 다녔을 때도 막 멋이 없다고 되게 삼촌들 형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해줘서 좋은 삼촌 형들도 있네.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이 명품이 되면 명품이 아닌 옷을 입어도 멋있어 보인다 하고 그 깨닫고 나서 이제 이제는 안 그러지. 아는 흥신소가 원하는 인재상이래. 인재. 인재. 인재가 뭐냐면 첫 번째 인사를 잘하는 친구. 인사를 잘한. 혹시 뭐 누구한테 인사했다가 무시당한 적 있어요? 왜 인사를 잘하는 친구지? 아 인사를 무시당한 건 아닌 것 같고 경훈이한테 고마운 게 있었어. 진짜 경훈이. 거제를 모르는 정동원이? 아 이제 샵이 같은 샵이라서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또 너무 친절하게. 뭐라고 인사해? 아 그때 보자 하면서 나 진짜 많이 가려. 그 에피소드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나오려고 여기. 이건 만든 거 아니야? 딴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. 민경훈은 그런 사람. 솔직히 말하면 경훈이는 그저께 인사했다는 거 모를 수도 있어. 아니야 나 거기서 인사하는 게 동원이밖에 없어서. 아니 근데 동원이가 수밖에 없어. 근데 지금 제가... 보니까 동원이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경훈이랑 살짝 비슷하다. 경훈이 리즈 시절 때. 근데 제가 볼 때마다 키가 큰 거. 그러니까 진짜 나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. 얼굴도 옛날에 애기 같았는데 이제는 사내 사내. 점점 맞아, 너무 잘 생겨진다. 동원이 사내야. 아 사내. 키 얼마야? 지금 키가 71, 70, 71 정도. 아니 나랑 야, 그 저기 비슷하더라고. 동원이 이제 안 맞는 옷 있으면 수근이 좀 줘. 너 그 중학교 때 입었던 것 좀 줄여 입게.